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오늘 마지막 부동산입니다. 화배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땅콩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땅콩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와 더불어 업무와 주거,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타운인 청라 국제도시의 핵심 입지에 위치했다 할 수 있는데요. 공항철도가 지나는 청라 국제도시역도 인접해 수도권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한 청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이 청라동의 녹지 환경이 우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커널웨이 수변공원과 청라 국제도시의 중앙에 조성된 청라 호수공원을 통해 도심 속에서 산책과 체험 힐링이 가능한 청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라동 주택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 필지에 두 개의 단독주택이 건축된 듀플렉스의 일명 땅콩주택인데요. 인접해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주택으로 친환경 현무암과 징크로 마감된 외벽이 눈에 띄는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주방과 거실이 일체로 구성돼 개방감을 자랑하고 화장실, 작은 방, 보일러실 등의 알짜배기 구조를 보입니다. 2층에도 널찍한 거실에 큰 통창이 있어 풍부한 채광을 확보했고요.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의 구조로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또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멀리 보이는 대교와 고즈넉한 주택단지의 뷰 또한 청라동 땅콩주택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최근 청라 국제신도시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사업 추진 14년 만에 첫 사업을 뜬 청라 국제도시와 영종 국제도시 간 제3연륙구뿐만 아니라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소식,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의 착공 예정 소식까지 청라 국제도시 주변의 주요 개발 사업들이 차례차례 진행됨에 따라 청라 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물론 그 미래 가치를 더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는 물론 실거주의 편의성까지 우수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땅콩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마찬가지로 인천입니다만 청라로 와봤습니다. 뭐 청라 국제도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쪽에 위치한 오늘은 이 땅콩주택 들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투자 유치 용지와 남쪽으로는 공공 업무 시설 용지로 둘러싸여 있는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하철역은 2027년 개통 예정인 7호선 국제 업무 단지역과 직선 거리 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309.9제곱미터, 한동의 연면적은 각각 122.43제곱미터, 121.11제곱미터입니다. 사용 승인은 2020년 11월 24일이고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이라면 한 개의 필지에 두 개의 단독주택이 건축된 듀플렉스, 일명 땅콩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주택을 협소주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땅콩주택은 집이 작아서 땅콩주택이 아니라 땅콩 껍질을 까면 그 속에 같은 모양의 땅콩이 두 개가 있듯이 한 개의 필지에 두 개의 단독주택이 있어 땅콩주택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땅콩주택 각 동의 소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간단히 말해 등기상으로는 토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구분소유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약정한 대로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위치와 면적을 정해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공유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필지에 같은 모양의 단독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콩주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채가 마치 한 집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유사하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는 동당 한 대가 가능하고 향은 동향입니다. 예전에는 땅콩주택을 건축 단가를 낮추려고 목조주택 형식으로 두 집을 딱 붙여서 지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지며 두 집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 확실히 두 집이 분리된 형태로 지어집니다. 1층 내부의 모습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일체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있고 화장실과 작은 방, 주방, 보조주방,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이 있으며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2층에도 거실과 화장실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층계가 있습니다. 네, 요새 뭐 TV를 통해서도 가끔씩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듀플렉스 구조라고 그러죠. 한 필지에 단독주택이 이 두 채가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의 땅콩주택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지와 호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본 물건은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인근의 택지사업지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청라국제도시를 기준으로 서쪽에 영종신도시, 북쪽에 검단신도시, 동쪽에 3기신도시인 계양지구와 대장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2003년 8월에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구성숙도 등급은 4단계 중 마지막 성숙단계로 지구 내 대부분의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었고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활발히 갖추어지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라국제도시 내의 교통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북쪽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서쪽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청라국제도시 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는 없습니다. 노란색 점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으로 현재는 도시철도 대신 지하철과 버스가 결합된 형태인 신개념 교통순환 GRT가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주된 교통수단입니다. 그림에서 7호선 신설 역사와 GRT 정류장을 표시하였는데요. 새로 들어설 7호선 국제 업무단지역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지와 직선거리 800m로 향후 지하철이 완공되며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GRT 노선 비즈니스 정류장과는 불과 300m 거리로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목표로 하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답게 북쪽으로는 공천청과 동쪽으로는 호수공원이 직접 맞닿아 있고 반경 300m 거리에 경연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원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물건지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습니다. 물건지 반경 1km 내에 하나금융타운, 신세계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차병원과 협상 중인 의료복합단지, 그리고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먼저 규모 7만 5천평 규모의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섭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이전과 금융연구소 등 계열사의 주요 기능을 직접 파악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20일 통합 데이터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본사 이전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만 평 규모의 청라 스타필드 입점입니다. 신세계그룹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최근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인근에 동구장까지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규모 약 7만 8천평 규모의 청라의료복합타운입니다. 종합병원, 산업연구시설, 의료관광 편의시설을 갖춰 조성될 예정으로 올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공고를 낼 당시 차병원이 입찰에 관심을 보였으나 지난해 3월 유찰된 바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지만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약 18,000평 규모의 코스트코 입점 소식입니다. 당초 2021년 개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사업 진행이 늦어져 22년 착공,
23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의 여망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은 부평구청역까지만 개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7년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인천 2호선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1차로 2021년 5월 부평구청역에서 성남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며 2차로 2027년 하반기까지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정대로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공항철도 및 인천 2호선과 환승 연결되어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남쪽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인 봉호대로가 2025년 완공 목표인 제3연육구와 연결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식을 마쳤으며 제3연육구가 개통되면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대신 서울 도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우회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청라국제도시에 운행 중인 GRT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청라지구 가정사거리 인천 2호선 가정역을 연결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으로 가정사거리역에서 7호선 성남역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 서구 청라동의 땅콩주택 이제는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최종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땅콩주택은 도심 속 전원주택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도심 인프라와 전원주택의 쾌적함을 모두 갖춘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의 향후 개발 계획이 집적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으로 대출은 감정가의 LTV 40%를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실 투자 금액은 5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